선영아, 우리 지난번에 쿠션 팩트로 대결하기로 한거 기억나? 그럼 나는 쿠션 팩트를 활용한 쌩얼 메이크업, 언니는 쿠션 팩트를 활용한 완전 풀 메이크업 보여주기로 했잖아. 준비 잘했어? 그럼 당연하지. 그럼 내가 먼저 보여줄까? 그래! 쌩얼 화장은 뭐니뭐니 해도 베이스가 제일 중요하잖아. 프라이머를 한번더 짜줘서 팩트랑 섞어서 발라. 짠! 어때? 울퉁불퉁한 모공이 하나도 없어졌지? 그 다음은 눈썹을 그릴 거야. 3분의 2 지점부터 지펌을 눕혀가지고 뒤를 채워줘. 눈썹 끝부분은 세워서 가늘게 그려주고 제품이 여기 끝에 남아있잖아. 이걸 이용해서 앞부분을 채워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음영을 넣어줄 거야. 눈동자 바로 위에 이렇게 찍어주고 톡톡톡 두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펴발라줘. 어때? 그 다음에는 내 얼굴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블러셔를 바를 거야. 양 볼에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발라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술. 안쪽에만 살짝 채워준 다음에 뒷부분에 이런 쿠션으로 스머징을 해줄 거야. 마무리! 해주면 끝! 와, 할건다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다. 그치, 이 정도는 다 쌩얼인 줄 안다고. 이제 언니의 팁좀 알려줘봐. 그럴까? 자, 먼저 양을 조금 덜어서 이렇게 찍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자연스럽게 눌러줄 거야.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로 T존을 높게 높게 씌워줄 거야. 이 눈썹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과해지니까 딱이 T존까지만 볼 아래까지도. 자, 이제 이 컨실러로 눈 밑을 화사하게 밝혀줄 거야. 두드리면 화장도 얇아지고 광채도 더 살아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톡톡 두드리는 거야. 자, 이렇게 눈 밑도 밝혀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브라운 쉐이딩을 할 거예요. 턱 밑이랑 이렇게 귀 바로 아래 이 중간 사이에 쉐이딩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얼굴이 엄청 작아 보이지? 이거를 이렇게 남은 부분으로 이렇게 접으면 코요 위에도 이렇게 쉐이딩이 되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짜잔! 어때? 입체감이 장난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붓에 쳐서 이 눈동자 바로 위로 해서 이 반으로 나눠서 앞뒤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게 편안하게 잘 그릴 수 있어. 짜잔! 완성! 이제 이 대망의 하이라이트, 꽃잎 입술을 만들 거예요. 자, 이 처음에는 누디한 컬러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자, 이제 진한 레드 립 컬러로 안쪽만 채워줄게. 그리고 이 경계선을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면 짜잔! 어때?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 지금 나랑 있지 말고 당장 약속 잡아. 데이트해야 돼, 이런 날. 그렇게 예뻐? 응. 언니 갔다 올게.